I've been sitting here all by myself. I don't get no peace at all. Back and back before the morning. Somebody help me. Oh Lord, my good woman, she just don't want me no more. Me no more. 기타 연주를 듣고 있으면은 와 진짜 한국에도 진짜 이런 블루스가 있구나. 그 애잔한 듯하면서도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목소리가 보면 볼수록 점점 매력에 빠져드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우리나라에서는 참 흔치 않은 음악이에요. 블루스 음악은 수십 년 하고 있는 뚝심 있는 아티스트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블루스 뮤직에 대한 어떤 태생적 어떤 애정,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대중적 욕구,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매치가 된 진정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매주던 때. 정말 명곡이죠. 아, 그렇죠. 정말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정통 블루스계를 계승을 받아 정말 자신만의 색채를 녹여낸 블루스의 장인, 상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솔한 블루스 음유시 김목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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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백투더뮤직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가워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스 기타 연주자이자 가수인 김목경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블루스 음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우리 김목경 선배님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더없이 반갑고 너무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영광은 뭐 영광인데 선배님 딱 뵈니까 뭔가 블루스 느낌이 스멜이 확 느껴집니다. 네. 대단하네요. TV에서는 이제 선배님을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모든 뮤지션들, 뭐 가수들이 다 그랬겠지만 활동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요. 저 역시 계속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개월 전에 약속 없는 외출이라는 그 싱글, 네. 냈어요, 신곡을. 네. 외출 없는 약속이요? 약속 없는 외출. 죄송합니다. 제가, 네. 김목경 선배님 하면 이제 블루스도 블루스지만 1990년에 발표한 일집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입니다.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를 네. 빼놓을 수 없는데요. 10대부터 80대. 90대까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배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60대를 코앞에 둔 네. 갑자기 제가 슬퍼지긴 하는데 아직 노래 한 30년 남았잖아요. 정말요? 60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저의 세대에서도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듣는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벌써 발표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30년.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노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가수분들이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그런데 김광석 선배님은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뭔가 좀 친분이 있으신지. 네, 친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김광석 씨를 처음 만난 게요 92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 라디오 공개방송 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김광석 군은 좀 유명했었어요. 그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언급한 60대 노부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여의도다 보니까 그때 뭐 라디오 하고 끝나고 그러면 항상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술도 먹고 뭐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친하셨네요. 네, 친했어요. 네. 다음 보내드릴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 이 노래 원래 김목경 씨가 불렀었고 제가 다시 부르기 두 번째 다시 불렀죠. 89년 여름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울었어요. 이 다 큰 놈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니까 참느라고 창피해서 막 이러면서 억지로 참든 생각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94년인가요 3년도에 다시 부르기라는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형 내가 그 노래 부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라 그랬죠. 근데 형 그 곡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광석 군이 나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아. 왜 빌려줬냐 하면 저는 그때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 그 두 번째 앨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지. 근데 나 제작비가 없어. 그랬더니 선뜻 형 내가 이거 빌려줄게요. 나중에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 왔을 때 야 너한테 빌린 돈 있지 않니? 그거를 퉁치자. 김광석 군이 한 5초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셨나요? 액수 계산을 5초 동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손해이고 누가 더 이득인가. 네. 그래, 오케이 했어요. 네. 네. 세월이 흘러가매 흰 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어느 60대 노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삶이 전해주는 따스함, 애처로움, 그리움 이런 모든 정서가 그야말로 융합된 그런 가사를 갖다 찾은 게 김광석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곡은 김목경과 김광석의 사실상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니 근데 이 노래가 20대 때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네. 어떻게 20대 때 이런 노래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런던에서요 좀 산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살던 그 방이 그 2층에서 내려다보면 건너편 집에 뜰이 보여요. 그런데 그 건너편 집에 영국 노부부 한 쌍이 살고 계셨어요. 노부부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그 노부부가 아들하고 손자를 배웅하고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는 현관으로 들어가는 이제 뒷모습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저도 참 할 일이 없었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근데, 봐주셔서 감사하죠. 노래가 나왔으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네. 그때는 제가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요. 거기 생활이. 많이 이제 향수병에 걸려 있었고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뭐 이러는 차에 유럽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문화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가사 보시면은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별 상관 안 하죠. 곱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가만히 생각해보면 넥타이는 다 자기가 메요. 공통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큰딸아이 결혼식 날 그때는 그 사람들도 다 울어요. 엄마 아빠 다 울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 김광석 씨가 녹음을 할 때 녹음하는 날도 뭐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 녹음실. 어땠어요? 그날 분위기는 선배님이 좀 이렇게 뒤도 좀 봐주시고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건 전적으로 거기 편곡자하고 본인의 몫이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노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안녕히 잘 가시게 거기서 탁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더니 그때 이제 막 그 밖에 휴게실에 족발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소주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그거 한 잔 탁 먹더니 다시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네. 아, 소주 한 잔 탁 마시고. 네. 그 기억은 나요. 세월이
여기 나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녹화 접죠. 그냥 오늘 연주만 오늘 좀. 와 어떻게 요즘 최근에 들은 라이브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니 근데 아 저는 손가락에 기부스 하신 줄 알았어요. 뭐 하나 끼고 계시길래. 이건 이제 슬라이드라는 예. 건데요. 밭을 갈다가 네. 거기서 소뼈나 말뼈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발견이 되잖아요. 예. 땅 속에서. 그래서 그걸 기타에다 그냥 이렇게 문질렀대요. 그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이런 소리가 나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예,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선배님은 처음 어떻게 블루스 음악을 접하게 됐는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만 해도 그 청계천에 가면 이렇게 백판이라고. 네, 알아요. 저 해적판이죠. 네, 네. 반 친구들이 전부 거기 가서 판을 샀어요.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짱이에요. 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장짜리 앨범인데 여러 흑인 기타 치는 사람들이 쫙 사진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블루스인지도 몰랐어요. 난 블루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어 이거 애들이 안 갖고 있겠지?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딱 틀어보니까 큰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롤링스톤즈나 뭐 레드 제플린, 뭐 비틀즈 이런 영국 백인들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기타를 좀 칠 때니까 그 사람들 거를 흉내 내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청계천 사온 그 백판을 딱 올려놓고 그걸 듣는 순간에 야, 이 기타의 비밀이 다 여기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연주했던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 백인들은 약간 거기다 더 화려하게 색을 입혔을 뿐이죠. 그때부터 이제 블루스를 찾아서 듣기 시작했고 뭐 연습도 하게 됐죠. 일단 블루스라는 음악은 굉장히 원초적인 음악입니다.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카밭이나 뭐 이런 데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이 끝난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는 뭐 신세 한탄 이런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읊조림 같은 거예요. 어떤 음악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그냥 이렇게 냈을 뿐이에요.
job and I get myself a wif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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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6 long years I've been in the pe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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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n't wanna. 그들이 하고 있는 음악을 WC 핸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오 이거 이게 뭐야? 그래서 그 WC 핸디가 정의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블루스 음악이 시작이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I woke up this morning and all my strength was dead and gone. Yeah. 옛날에 음악 학원에서 배우면 단조, 그 다음에 메이저, 장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세븐이라고.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고 중간에 좀 오면 슬픔과 기쁨이 공존. 그 세븐음을 주로 사용하는 게 블루스거든요. 애완을 노래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이제 거침없는 그런 리듬감이 존재하는 쥐었다 폈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는데 감정의 변화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여주는 음악이 또 이제 블루스의 또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You're crying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그래서 블루스를 Devil's Music이라고 해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말이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더라고요. 그 저도 지금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선배님 군 제대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했어야 됐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네. 3개월만 갔다 오자. 아. 영어만 잠깐 배우고 오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갔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영국이요? 잘 맞으셨구나. 아. 네. 금방 와야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6년 있은 거예요. 그냥 블루스라는 음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음악 전반에 걸쳐서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 도시예요.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려 있는데요. 뭐든지 실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다 그럴까요? 그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그게 큰 자산이 됐죠. 부모님이 걱정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걱정하셨죠. 뭘 하시던가요? 일체 도움이 없었죠, 이제. 돈줄을 끊는다 그러나? 뭐 그러니까 뭔가 안 좋게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저도 각오가 쓰게 되더라고요. 야, 과연 내가 여기서 내 몸으로 때워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아침부터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공항에 가는 게 있어요. 공항에 리무진 버스에 사람들을 태워서 시내에 있는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가서 접시 닦는 거 있죠. 점심시간에. 그거 하면 또 점심도 해결돼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페인트 칠을 했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부엌에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쪽 면만 칠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집을 다 칠했죠. 옆집에 소개시켜줘서 거기가 이제 아일랜드 집성촌이에요. 전부 할머니 친구들이. 이쪽 소개시켜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재능을 찾은 거네요. 난 해보지도 않았지. 페인트칠을. 나중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seen everybody that I wanted to meet. She said, hey, John, stop and listen to me. They got something to knock you out. It's called Mojo Boogie. To me, she said, hey, Johnny, stop and listen to me. They got something to knock you out. It's called a mojo boogie. Called a mojo boogie. Learn the mojo boogie. Begin to slide on down.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짓게 된 건가요? 그때부터 저는 올드 패션드 맨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아, 진짜요? 네, 그 20대 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제 아, 예. 한참 먼저 그 유행했던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그런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 옛날 음악이 좋아 뭐 그래서 60년대 뭐 70년대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내가 본 마지막 그녀
Well, I better leave now before my coffee gets cold. 1집에 보면요, 그 미스터 클랩튼이라는 곡이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이 곡을 만드셨는지요? 에릭 클랩튼에 대해서 쓴 곡이에요. 그분은 이제 제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곡을 만들 때는 8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예전같이 활동을 하진 않았었어요. 더 좀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스터 클랩턴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목을 쓰고 첫 앨범에 넣었죠. Hey, Mr. Clapton, some people say you're getting old and bad now. Hey, Mr. Clapton, don't you worry now. I will sing. 그 앨범이 어떻게 보면 블루스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정통 블루스의 개념, 거기에다가 김목경 본인이 한국인이 한 정체성,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결합된 그런 앨범. 우리 입장에서는 블루스를 알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인이 블루스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집 앨범이에요. 1990년도면 이게 댄스, 발라드, 이게 가장 좀 강세 였던 가요계였습니다. 근데 블루스 음악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 별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나는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그걸로 했고, 이제 만족을 그거 만족이에요. 네. 그게 뭐 히트를 하고 돈을 얼마를 보고 사람들은 왜 그걸 하냐 이러는데 다른 게 더 어려워요. 야, 좀 쉬운 가요 같은 거 불러봐.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되나?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지 그게 100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신의 눈망울이 좋았고 이 아이도 와만 날 좀 쳐다봐.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 노래를. 한국에서 블루스를 별로 듣지 못하잖아요. 청부작격으로 우리 목경 형님께서 엄청나게 혼자 열심히 블루스를 파고 계신 거죠. 김목경 선생님을 알게 돼서 아, 한국에서도 블루스라는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좀 희망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맞는 거 아니에요? You can tell your friends away. He'll have to. 거기 따라올 수 있어? 해도 맞아? 한번 해볼까? You can tell your friends away. He'll have to go. 좀 쉬었다. Bye-bye. 그, 쟤는 그렇게 하는데 가사 봐잖아. 그러니까 형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군 나 해봤는데 군 나 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곡도 좀 쓰고 가시면 어떨까 했는데도 한 외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악이 여러 장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직은 블루스라는 장르가 저기 아시아에서 그렇게 없는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찬사를 보내고 형으로서 존경합니다. 네.
2003년 멤피스 빌 스트리츠 뮤직 페스티벌에 동양인 최초로 무대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대 앞으로 쫙 몰려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다 사인해주고요. 감사합니다. 브라보.